금융당국이 은행과 카드, 보험 등 업권별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금융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무 업무 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공정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은행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나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도 개선됩니다. 카드 캐피탈사와 보험업권도 각각 생활밀착 금융플랫폼과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 형태별로 리스크 기반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빅테크 그룹의 감독체계 도입, 제3자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빅테크발 잠재 위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